안녕하세요. 2019년 1월 3일.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지금 법화경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아유, 이거 핸드폰이 흔들리네요. 네, 2019년 1월 1일부터 근하신년 만사여의 소원 원만 성취 발언 법화경 독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목요일, 네, 목요일 차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햇살이 지금 너무 따뜻하고 정말 좋습니다. 근데 산에는 해가 빨리 지더라고요. 한 2시간 만에 그냥 해가 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는 너무 고생을 했는데 오늘은 좀더좀 빨리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4권 목요일 독송 기도는 500제자 수기품, 수학무학 인기품, 법사품, 경보타품, 제바달다품, 건지품. 네, 이렇게 지금 좀 읽어야 될 분량이 많네요. 247페이지부터 네,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8 500제자 수기품 1장 학은기도 깨달아 수기를 받다. 그때 불운함이 다란이 자는 부처님께서 지혜와 방편으로 근기 따라 설법하심을 듣고 또 여러 큰 제자들에게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수기 주심을 들었으며 또 지난 세상의 인연으로 있었던 일들을 들었다. 또한 여러 부처님에게 자제한 큰 신통력이 있음을 듣고 일찍이 없던 귀중함을 얻어 마음이 청정하여 들 듯이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비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부처님의 거룩한 얼굴을 우러러보면서 눈을 잠시도 떼지 않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조는 매우 거룩하시어 어떤 일이라도 능히 해결해 주시며 세상에서 극히 드문 분이시다. 세간의 여러 가지 성품을 따라 방편과 직견으로서 법을 설하시어 중생들을 여기저기 집착과 얽매김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니 우리들은 부처님의 공덕을 말로 다할 수가 없구나. 오직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은 본래 요원을 아시리라. 이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불운함이 다란이 자를 보느냐? 나는 항상 법을 설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제일이라 칭찬했으며 또 가지가지 그의 공덕을 찬탄하였느니라. 그는 부지런히 정진하여 나의 법을 옹호하고 도와 널리 펴며 사부 대중에게 보이고 가르쳐서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하며 부처님의 바른 법을 원만하게 해석하여 깨끗한 범행을 닦는 일을 이롭게 함으로 열애가 아니고는 그 언론의 변제를 당할 리가 없느니라. 너희들은 부르나가 나의 법만을 옹호하고 도와서 널리 편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는 과거에 90억의 많은 부처님이 계신데서도 부처님의 바른 법을 옹호하고 도와 널리 폈으며 그때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제일이었느니라. 또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안 법에도 밝게 통달하여 네 가지 막힘없는 지혜를 얻고 항상 잘 살피어 맑고 깨끗하게 법을 설함으로 의심이 없으며 보살의 신통력을 다 갖추어 목숨이 다하도록 항상 청정한 범행을 닦았으므로 그 부처님의 세상 사람들은 이는 참다운 성문이다 하였느니라. 이 성문 불운하는 이런 방편으로 한량없는 백천 중생을 이익되게 하였고 또 아생지에 무량한 사람들을 교화하여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였으니 부처님 세계를 맑고 깨끗하게 하려고 항상 불사를 하며 중생들을 교화하느니라. 비구들아, 불운하는 과거 일곱 부처님의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제일이었으며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도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현겁 중 앞으로 올 여러 부처님의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또한 제일로서 부처님의 법을 옹호하고 도와 널리 펴며 또 미래에도 한량없고 가위 없는 부처님의 법을 옹호하고 도와 널리 펴며 수없이 많은 중생을 교화하고 이롭게 하여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리라. 그는
부처님 세계를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고 중생을 교화하여 보살도를 점점 갖추리라. 그가 한량 없는 아승지 겁을 지난 뒤에 이 땅에서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리니 그 이름은 법명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불 천인사 불세존이리라. 그 부처님께서 항아강의 모래수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하나의 부처님 국토로 만드니 일곱 가지 보배로 땅이 되고 그 땅은 손바닥처럼 평평하여 산이나 계곡이나 언덕이 없으며 일곱 가지 보배로 된 집과 정자가 그 나라에 가득하며 많은 하늘 궁전이 가까운 허공에 있어 하늘과 사람이 서로 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나쁘고 악한 것도 없으며 여인도 없고 모든 중생이 다 자연히 태어날 것이므로 음욕이 없느니라. 또한 큰 신통을 얻어 몸에서는 밝은 빛이 나고 공중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며 뜻과 생각이 견고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며 지혜가 있고 몸이 모두 금빛이며 서른두 가지 아름다운 몸매로 장엄하느니라. 그 나라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 음식을 먹으니 첫째는 부처님 법을 듣고 기쁘게 살아가는 음식이요 둘째는 선정에 드는 것을 기뻐하여 몸과 마음을 길러 지혜를 얻는 음식이니라. 한량 없는 아승지 천만원 나요타의 보살들이 있어 그들도 큰 신통을 얻고 네 가지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어서 사람들과 모든 생명을 교화하느니라. 성문들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나 모두 여섯 가지 신통과 세 가지 밝음과 여덟 가지 해탈을 얻어 구족하리라. 그 부처님 나라는 이와 같이 무량한 공덕으로 장엄되고 성취되리니 겁의 이름은 보명이요 나라 이름은 선정이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 없는 아승지 겁이요 법이 오래오래 머물 것이며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그 나라에 가득하게 칠보탑을 세우리라. 이때 부처님께서 그 뜻을 다시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었다. 네, 아 지금 아주 따뜻하고 뜨거운 햇살을 제가 지금 품고 있는데요. 예, 태양이 저를 품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네, 지금 이게 새까맣게 보여서 영상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그 제가 밤새도록 편집도 하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막 바람이 불고 막 그래서요. 촬영이 제대로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편집하느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네. 2장 개송으로 읊으시다. 네. 이어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모든 비구들아 자세하게 잘 들어라. 불자들의 행하는 도 그 방편을 잘 배워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도다. 작은 법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중생들은 큰 지혜가 두려울세. 이런 줄을 미리 아는 여러 모든 보살들은 성문이나 연각되어 한량 없는 방편으로 여러 중생 교화할 때 제 스스로 진실한 성문이라 말을 하고 부처님의 크신 도는 매우 깊고 멀다 하며 무량 중생 제도하고 모두 다를 성취시켜 작은 법을 즐기느니 미래 부처 이르도록 안으로는 보살행을 감춰두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성문이라 나타내어 행세하네. 작은 것을 희망하고 나고 죽음 얽혔어도 실제로는 불국토를 깨끗하게 하려는 뜻 중생에게 삼독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삿된 소견 모양들을 드러내어 나타내네. 나의 제자 이와 같이 방편으로 중생제도 가지가지 나타낸 일 그 모두가 화연인 것. 만일 이 말 하게 되면 중생들은 그 말 듣고 마음마다 의욕 품어 믿을 리가 있을송가. 여기 있는 부르나는 옛날 천억 부처 섬격 부지런히 도를 닦아 부처님법 잘 지키고 받들어서 널리 피하며 높은 지혜 구하려고 여러 부처 계신 데서 상수 제자 되었으며 많이 듣고 지혜로워 설법함에 두려움 없어 중생들은 설법 듣고 듣는 대로 기뻐하며 피곤함도 모르면서 부처님 일 잘 도우니 이미 큰 신통 얻고 걸림없는 지혜 갖춰 여러 중생 근기하라 청정한 법 설하였네.
이와 같이 기쁜 뜻을 막힘없이 설하여서 천억 중생 가르쳐서 대승법에 머물게 하니 부처님의 모든 국토 저절로 깨끗해지며 미래 오실 많은 부처 친히 뵙고 받들면서 바른 법을 보호하고 중생에게 널리 편히 부처님의 모든 국토 저절로 깨끗해지네. 항상 모든 방편으로 설법함에 두려움 없고 많은 중생 제도하며 모든 지혜 성취시켜 부처님께 공양하고 보배법을 지키리라. 오는 세상 성불하면 그 이름이 법명이요 나라 이름 선정이니 칠보로서 장엄되고 겁의 이름 보명이며 보살 대중 많고 많아 한량없는 무량보살 모두 다들 신통 얻고 위덕의 힘 구족하니 나라 안에 가득하며 삼명과 팔해탈과 사무해지 얻어가진 성문들도 많고 많아 이들 모두 스님대리 그 세계의 여러 중생 음욕 이미 끊어지고 변화하여 태어나며 장엄한상 다 갖추고 법피 선열 음식 삼고 잣된 생각 다시 없어 여인마저 없으리니 악한 길이 쓸송가 지금 여기 불운하는 공덕 원만 이루어서 깨끗한 땅 국토 얻어 어진 성인 마느리니 한량 없는 이런 일을 내가 이제 말하노라. 이때 1200 아라한으로서 마음의 자제함을 얻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리들은 일찍이 전에 없던 일을 보고 마음이 기쁘도다. 만일 세종께서 저 큰 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수기를 주신다면 또한 얼마나 기쁘고 통쾌하겠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시고 마하가섭에게 말씀하시었다. 이 1200 아라한들에게 내 이제 차례대로 이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수기를 주리라. 이 대중 가운데 있는 나의 큰 제자인 규진여 비구는 앞으로 6만 2천억의 부처님을 공양한 뒤에 성불하리니 그 이름이 보명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리라. 그 500 아라한인 우루빛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가루타이 우타이 아누루타 이바다 겉빛나 바꾸라 주타 사가타들도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다같이 보명이라 이름하리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로고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나의 제자 규진여는 무량무처 친히 뵙고 아승직업 지낸 뒤에 무상정각 이루리라. 광명 항상 크게 놓고 여러 신통 구족하여 시방세계 이름나서 일체 모두 공경하니 위없는 도 설함으로 그 이름이 보명이라. 그 나라는 청정하고 보살들은 용맹하다. 미묘하고 아름다운 누각이에 올라가서 시방세계 여러 국토 거닐면서 논일적에 가장 높은 공양들을 부처님께 올리어서 그 공양을 끝마치니 기쁜 마음 가득하고 잠깐 사이 본국 오니 신통하님 이와 같네. 부처님의 그 수명은 길고 길어 6만 겁의 정법세상 머물기는 부처 수명 곱절이고 상법 또한 정법 두 배 이 세상에 머무리라. 부처님법 사라지면 하늘 인간 근심일세 500비구 범행닦아 차례차례 부처 이뤄 그 이름이 똑같아서 한 가지로 보명이라. 차례대로 수기하니 내가 장차 열반한 뒤그 누구든 성불하여 세상 교화하는 것이 오늘날에 나와 같고 나라 땅은 청정하며 보살 성문 신통력과 성법 상법 머무름과 많고 적은 수명들은 위의 사람 같으니라. 가서봐, 네가 알듯 500 제자 아라한과 다른 성문 여러 대중 그 모두가 이와 같다. 여기 모든 이에게는 내가 전에 설법하라. 네. 아, 지금 너무 햇살이 지금 강렬하게 이렇게 내리쬐고 있어서요. 지금 눈을 선글라스를 끼워야 될 정도로 크게 뜰 수가 없습니다. 아, 제가 쉬어가는 마당에 이렇게 커피 한 잔 또 마시도록 할게요. 아, 이 고요한 산에서 저 지저귀는 새들 소리, 살짝 불어오는 미풍. 아, 공기는 또 얼마나 좋은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산으로 가는지, 왜 부처님은 또 수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산에
앉아서 자복을 하고 참선을 하는지 이제 조금 알것 같습니다. 한가롭게 한적한 곳에 이렇게 있으니 너무 행복하고 자연이 주는 작품이라고 할까요? 네. 자연이 주는 스스로 만들어서 저에게 선물하는 이 모든 것들의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네. 거기에 이렇게 커피 한잔더 하고 있으니. 아, 이게 생명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도 저 까마귀가 계속 이렇게 불러대서 너무 뭐라고 할까요? 참, 좀 바람도 불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좀 오늘 또 저렇게 까마귀가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 반갑고, 네. 이어서 500제자 수기품, 예, 3장 500 아라한들 기뻐하다를 독송함으로써 예,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500 아라한들이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고 기뻐 뛰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허물을 뉘우치며 스스로 책망하면서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기를 이미 가장 거룩한 열반을 얻었다고 하였더니 이제 알고 보니 밝은 지혜 없는 무지한 자와 다를 바 없었나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건만은 조그만 지혜로 만족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오면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의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하여 누워 자는데 이때 주인인 친구는 갑자기 관청일로 집을 나가면서 값진 보배구슬을 그의 옷 속에 넣어주고 나갔나이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으므로 전혀 알지 못하였고, 깨어난 뒤에는 다시 길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의복과 양식을 구하기 위해 부지런히 돈을 버느라고 모진 고생을 하면서 살려고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매우 어렵고 곤란하였으며, 조그마한 소득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였나이다. 먼 훗날 친구는 우연히 그 사람을 다시 만나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이 친구야, 참으로 가련하구나. 어찌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이 모양이 되었느냐? 내가 예전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마음대로 오용락을 누리면서 살수 있도록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값진 보배구슬을 너의 옷 속에 넣어두었는데 아마 지금도 그대로 있으리라. 너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걱정하며 가난에 지쳐서 구차하게 살다니 매우 어리석고 불쌍하구나. 내가 이제라도 이 보배구슬을 팔아서 필요한 물품을 바꾼다면 평생 동안 모든 것이 뜻과 같이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으리라. 부처님께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보살로 계실 때에 저희들을 교화하기 위하여서 모든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내게 하시었으나 저희들은 곧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미 아라한의 도를 얻어 열반법을 성취하였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으며 생겨난 바탕이 크지 못하여 적은 것을 얻고도 만족하게 여기었으나 온갖 지혜를 얻으려는 소원은 오히려 잃지 않고 간절하였나이다. 지금 세존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었나이다. 여러 비구들아, 너희들이 얻은 것은 가장 거룩한 최후의 열반법이 아니니라. 내가 오랜 옛적부터 너희들에게 부처님의 성근을 심게 하려고 방편으로 열반의 모습을 보였거늘 너희들은 참으로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는구나.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서야 참으로 보살로서 위 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의 수기를 받았음을 알았나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마음이 매우 기쁘고 일찍이 없던 귀중함을 얻었나이다. 이때 아야 교진녀 등이 이 뜻을 다시 펴라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안오하신 음성으로 높고 크신 숙이 주신 모두 듣고 마음 기뻐 귀중함을 얻었으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세존 앞에 모든 허물 제 스스로 뉘우치네. 한량 없는 부처님의 무량한 법 그 가운데 열반조가 조금 없고 지혜 없고 어리석어 제 스스로 모든 것을 만족하게 생각했네. 비유하면 가난하니 친구 집에 찾아갔네. 그 친구가 사는 집은 이름 있는 큰 부자라 많은 음식 대접하고 값도 모를 보배구슬 옷 속에다 넣어준 뒤 말도 없이 나갔으니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그 사람은 모르는 일 잠이 깨어 일어난 후 조금 있다 그집 나와 이곳저곳 떠돌다가 멀리 타고 이르러서 밥을 얻고 옷을 구해 돈벌이 얼매기니 몸과 마음 피곤하고 고생스러운 생활해도 적게 얻어서 만족하고 더 좋은 거 원치 않아. 그옷 속에 귀한 보배 있는 줄을 몰랐었네. 보배 구슬 주던 친구 뒷날 다시 그와 만나 고생살이 책망하고 옷속 보배 알려주니 가난하니 구슬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네. 부자가 된그 친구는 재산 많고 명예 높고 오용나게 만족함을 마음대로 누리었네. 저희들도 이와 같아 세존께서 긴 세월을 중생 교화해 주시고 크신 서원 심어주나 저희들이 무지하여 깨닫지도 못하고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열반법의 가운데서 열반조각 하나 얻고 우리들도 깨달았다 만족하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찾지 않네. 부처님이 저희들을 깨닫도록 하시는 말 그건 멸도 아니니라. 위가 없는 부처지에 그게 바로 진실하온 참멸도가 되느니라. 저희들은 부처님이 숙여주는 장엄한 일 차례차례 보고 듣고 몸과 마음 기뻐하네. 500제자 숙이품 끝. 네. 잠시 후에 이어서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